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는 매체융합의 시대에 발맞춰 범매체형 경쟁력을 지닌 창의적인 여성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는 다양한 미디어를 아우르는 인재 교육을 위해 다섯 가지 트랙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의 장점은 전문성 있는 내가 만들어가는 커리큘럼이 아닐까요? 저널리즘 트랙에서는 책임있는 언론인, 판단력과 논리력을 갖춘 언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 논리적 사고와 명료한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전략 커뮤니케이션 트랙에서는 광고와 PR과 같은 설득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마케팅 상황과 조직 환경 변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미디어 경영, 법제 트랙에서는 미디어 산업 관련 정책과 법제의 틀을 마련할 인재 교육을 실시합니다. 미디어 산업의 동향과 전망 등 산업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미디어 트랙에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등 뉴미디어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영상, 게임, 인터페이스 디자인, 디지털 스토리텔링 등의 다양한 새로운 미디어를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설계 트랙은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트랙으로 자율적이고 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만의 캡스톤 및 학제 융합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과 수업을 경계 없이 들으면서 융합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으며 인턴십, 현장 실습, 독립 연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도 있는 이론 수업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어요. 커미부 교수님들의 노하우가 저희들한테 전달되면서 교수님들의 피드백이 미래의 자산이 돼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에는 시대의 흐름을 한 발 앞서 나가는 교수진이 있습니다. 김영욱 교수님, 위기관리와 갈등 해소, 김은순 교수님, 영상 문화 커뮤니케이션, 박동숙 교수님, 미디어 수용자론, 박성희 교수님, 매스컴 수사학, 취재 보도, 안순태 교수님, 광고 기획 관리, 유세경 교수님, 방송 미디어 경영, 유승철 교수님, 디지털 인터랙티브 광고, 유희선 교수님, 미디어 산업과 정책, 법제, 이건우 교수님, 저널리즘과 매스컴, 이재경 교수님, 취재 보도, 이필두 교수님, 영상 미디어 표현과 실제, 이해갑 교수님, 광고 매체, 임소혜 교수님, 인터랙티브 미디어, 미디어 심리, 차희원 교수님, 기업 커뮤니케이션, 최윤정 교수님, 영상 미디어 이론 및 제작, 최지향 교수님, 저널리즘. 저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에서는 첨단 기자재를 갖춘 실습실과 스튜디오에서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을 기르고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선배들과의 네트워크가 커미부의 자랑이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는 수많은 언론 인력을 배출하며 한국 미디어 발전에 기여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문성, 주체성, 자신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입니다.